분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연령층이 이제 만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굳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었을 때는 똑같이 감기 걸려도 그냥 3, 4일이면 다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감기가 또 폐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암을 포함한 다양한 뭐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에 결국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보면 그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무리하게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좀 가게 되는 경향도 네. 나타나고 또는 뭐 의사들이 전문 용어로는 소비자가 수요를 아니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병원비 중에서도 특히 어떤 질환 때문에 이 병원비 지출이 참 많아지는 걸까라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제 그 5대 만성 질환 하면은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비염, 그 위염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심각한 병이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5대 만성 질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혹시 포함이 되시는 병들을 갖고 계시나요? 아, 당연히죠, 저는. 그렇게 당뇨. 좋아하시지 마세요. 네. 당뇨, 예. 네. 고혈압.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제가 지금도 킁킁거리잖아요. 네. 비염.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험 약을 먹고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섯 개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당뇨하고 이제 당뇨, 네, 탈모. 네. 이 머리 쪽 관계되는 건 의료보험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치성 질환이에요.